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광우병, 사스, 에볼라, 그리고 조류독감, 그리고 최근에 발병한 메르스, 이 전염병까지 우리는 예고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전염병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발병한 이 전염병 메르스는 중동의 낙타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중동 독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메르스의 발병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서 감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에서 다 메르스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 없이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취약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메르스는 백신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고난 속에 태어나서 고난 가운데 이 땅을 떠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메르스가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어떤 분은 영적인 이런 백신이 없어서 그닥 무방비 상태에서 고난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손으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는 특별히 재난의 시대로 말하는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받는 이 민족에게 특별히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전하게 하십니다. 제 감정으로, 제 지식으로, 어떤 제 철학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온 세상에 퍼져있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오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수술할 것을 수술하여 주시고 썩을 것은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오리겐이라는 고대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오리겐 역사학자가 기록한 고대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로마 신의 3분의 1 이상이 전수가 되어버린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AD 64년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방화범의 주범이 누구냐면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미치광이 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로마 시내에서 가장 낙후된 낡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다시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고 그곳에 다시 도시를 건설을 하려고 하던 차에 이 사람이 그곳에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불을 지르게 난 후에 이 사람이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렸냐면 그 당시 로마 시내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화범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로마 시내 전역에 퍼져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폭도들이 일어나서 아무 죄 없는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학살을 하고 죽였습니다. 이때 로마 시내 언덕을 넘어가는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 부부는 바로 베드로 부부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이 베드로는 부인 손을 잡고 로마 언덕을 넘어서 피신했습니다. 로마 언덕을 넘어가는 순간 어떤 한 분이 피투성이가 되신 채로 베드로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세히 보았을 때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때가 AD 64년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AD 33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약 30년이 흘렀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무수한 고문과 채찍으로 맞으셔서 온몸이 상한 데가 없습니다. 피투성이 되신 채로 베드로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너무나 반가워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곁을 지나치셔서 불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베드로가 주님 등 뒤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쿠바디소 도미네, 쿠바디소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시지 않으면서 불타는 로마 시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내 양떼가 있는 곳으로 가노라. 오늘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저주했던 베드로가 또 무너져버렸습니다. 자신은 혼자 살겠다고 로마 시내에 특별히 이 로마의 기독교 지도자 베드로가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내버려 둬버리고 자기 자신의 부인과 함께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회개를 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는 부인과 함께 로마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기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무수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몸이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간만 나면 끌어내서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온몸은 다 피투성이 된 채로 뼈는 쑤시고 온몸은 고통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형태의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 앞에서 이 사람은 오늘 본문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후에 그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다섯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생각할 때 그 공포심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이 베드로 전서에는 다섯 장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한 단어가 몇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까지는 고난이란 단어가 17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란 단어가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란 단어가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1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베드로가 당연히 그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망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이 자리에 죽어도 내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면서 그래도 소망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눈앞에 죽음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고난 다음에 기쁨, 그리고 기쁨 다음에 소망을 가진 그에게는 이 소망을 가진 그에게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영광을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고난당한 이 자리에 하나님에게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내게 소망을 가졌을 때 내게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은혜로 성화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명쾌하게 이 고난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시고 낙심하고 오늘 시간 모든 내 생에 끝났다고 생각하신 분이 혹 계신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까지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본문 내용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는 불시험입니다. 죽은 만큼 더 두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온 불시험을 자신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성령께서 고난당하는 사람 위에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간 내게 오늘 이 자리 고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하나님 고난당하는 나의 위에 오늘 주여 와 계신 줄 나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때때로는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는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간다의 모습을 볼 때 일가 친척조차도 때때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녀들 가운데서도 한 부모님을 두고 있는 부모님도 같은 형제인데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 나에게는 부모님조차도 때때로 무시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살면서도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든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질병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라. 고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를 가리켜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질병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에게 무기력증을 가져주었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보면 전부 불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기 일발에 사방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것 같습니다. 사방이 쥐리박았습니다. 어디를 잘못 빠지면 바로 터져버리는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곧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뭘 말씀할까요? 무조건 고개만 숙인다고 겸손입니까? 무조건 낮춘다고 겸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한 이 겸손은 어떤 것이냐면 전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사선 앞에 서 있으면서 당장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언정 이 고난 가운데서 그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그에게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성화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반대로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서로 책임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이 사람은 영적인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우린 고난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집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삶을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메르스란 전염병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화가 변화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말씀하신 베드로 전서 5장 6절 말씀이 끝이 나면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은혜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했는데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포괄적입니다. 한마디로 종합세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든지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버리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문제를 우린 가지고 나왔습니다. 민족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적인 모든 사생활의 문제를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내놓으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시 동안에 오는 고난입니다. 계속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그 고난은 그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잠깐 너희들에게 고난을 허용한 것은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친히 온전히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굳게 하시기 위하여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털을 견고케 하시기 위하여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온전히 하기 위하여 무엇을 온전히 하십니까?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뭘 말씀합니까? 너를 굳게 하기 위하여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하게 걱정 없이 여유롭게 넉넉하게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간 사람들에게 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풀무가 어떤 것입니까? 대장장이들이 쇠붙이를 가지고 각종 도구를 만들어낼 때 풀무라는 불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쇠붙이를 집어넣습니다. 벌겋게 달궈졌습니다. 마음대로 쉬워집니다. 이 풀무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시험,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자신이 불시험 속에 있지만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고백같이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온갖 시련의 환란 속에 내가 불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고난 가운데 네가 얼마나 강하게 견디며 이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풀무에서 끄집어낼 때 하나님께서 서시기 합당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도구로 만들어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장장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대장장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대장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이 시대에 필요한 도구로 세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로마서 8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현재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입니다. 자신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라고 말하는 이 정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이 땅에서 그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디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추적을 하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천상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천상에 하나님 계신 곳에 사람이 죽어서 갔을 때 그곳에 보좌들이 있습니다. 이 보좌에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앉는 보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앉아 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 보좌에 앉아있다 했습니다. 당연히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증거.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다 간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믿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결코 세상 우상에게 절한 적이 없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천국으로 돌아갔을 때 보좌에 앉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을 훗날에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들은 수많은 예수의 증인들을 배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델에 왔을 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숙자가 된 그는 어디로 왔습니까? 베델로 왔습니다. 베델은 그에게 창세기 1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다시 말해서 하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곳에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베델되는 하나님 집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지 5년째가 되었을 때 그 발강가에 포로 수용소에 그가 있을 때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5년 세월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에게 하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리 하심이라.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오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련자가 재련소를 사용할 때 우리가 단어를 쓸 때 쇠를 녹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시험이 오더라도 이상한 데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만난 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어떻게 와 계십니까?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사람들은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분을 따라가 봐야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다시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먼 훗날 우리가 설 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고 잘 이겼다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